고르부제가 샹디가를 설계할 때 모티브로 쓴 손이 있어요. 오픈핸드, 열린 손. 열린 손을 가지고 건축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. 여기 저 이렇게 보고 요 형태하고 이거랑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죠. 예. 네? 이게 설명이 긴데 그래도 해주세요. 이게 우리가 디자인 안 되는 거는 자연의 무질서 행거를에다가 질서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해요. 요 네모난 게 많은데 칸이 365개야 지금. 요거를 질서를 넣은 거에 보면 열이 다 맞아 있어. 맞아 있는데 요렇게 작게 시작했던 게 그거 하면서 화려하게 디자인이 발전해요. 여기에 도시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농가 밭이 될 수도 있고 고층 빌딩화 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건축이 되기 위해서 작가가 이런 방해를 받기 시작해요. 환경 문제, 또 경제적인 여건, 아니면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가 사회 제약, 건축 법규 이런 걸 뚫고 올라가야 돼요. 올라가는데 도중에 올라가다가 모두 하찮을 수 있어요. 건축가로서 쓰러지는 거죠. 쓰러지는 거는 한 일곱 도망으로 쓰러지는데 진짜요? 다시 재기해서 올라가는 수 있어요. 이렇게. 이건 가늘어, 힘들어. 이건 열대계를 다시 거쳐야 돼. 그래도 운 나쁘게 건강 때문에 쓰러진 사람도 있어. 건축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. 근데 그걸 어쨌든 우리는 손을 그렇게 성취하고 얻으려고 했던 게 마지막엔 뭐냐? 펼치는 거야. 쥐지 말고 펼쳐라. 건축에서 도달할 수 있는 거. 왜냐면 그게 뭐냐, 그죠? 우리가 건축 작가로서 도달해야 할 마지막 길. 난 자유를 본 거야, 지금. 창공의 자유. 자유가 하기 위해서 손을 벌려라. 이렇게 짓지 마라. 돈, 명예 다 버려라. 그거 그래요. Himalaya에 안나푸르나 그쪽에 가면 이런 풍경이 있어요. 비슷한 게. 근데 이런 산골짜기에 하나 집이 있는데 이런 길이 왜 필요하냐? 그냥 가면 되지. 이거는 내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어요. 이런 데를 가더라도 외롭게 살더라도 힘든 데다가 길도 만들고 그게 제목이 나의 길이에요. 그리고 이 화면이 큰 거는 더 컸으면 좋겠어. 아주 큰 데다가 정말 오막살이 집 하나 짓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어요. 우리 앞에도 이런 데를 막 그리지 말고 길다운 길을 만들어서 걷고 싶고 절벽이지만 힘들게 살고 싶어도 그래도 내 길을 가겠다. 마이웨이입니다.